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6 동명사 그래마 리얼 테스트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thankful 형용사예요. 감사한다. 자, to 어디 에죠? 전치사 에. 자, to you 너에게. 자, for는 또 뭐뭐에 대하여 about의 뜻으로 썼네요. 자, 너의 전치사니까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offering 에서는 제공, 제공에 대하여. 자, the position 위치. 자, 위치인데 of purchasing director of the Camelot. 자, 그래서 purchasing director는 구매 디렉터, 구매 디렉터. 근데 자, Camelot라는 회사에 INC가 보통 컴퍼니 회사예요. 자, after 전치사리 INC 썼죠. 그래서 giving the matter much thought. much에서 셀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게 한 생각 두 생각 하니까 much 써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은 그 문제란 말은 직업 제공. 직업 제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 후에. 자, 그다음 after 1번에 ing 썼으니까 또 2번에도 ing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discussing 한 후에 토론. 자, 이시 말하는 것도 그 문제. 아까 직업 제공에 대해서 내 가족과 함께. 나는 come to 현재 완료에 PP로 썼죠. 현재 완료 용법의 결과. 결과의 뜻이고, come to는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해석되지만, 결국 도달했다는 뜻이요. 결론. 결론에. 자, that은 이 결론은 I should stay, should 동사원형. 자, stay, 머물러야 된다고. 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자, where I am. 이렇게 다시 묶을게요. 자, 그러면서 의문사 주어동사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고 결론에 도달했어. 자, certainly, 확실히, the opportunity는 기회. 자, 회는 아니고 기회죠. 회는 먹는 거고. 자,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to work가 앞에 나오는 기회 수식해주는 또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냐면, work with such a prestigious firm as Camelot까지. 자, 실제 주어는 기회 하나가 주어고 단수 is예요. 자, 기회인데, 형용사 용법으로 이달. 자, with 누가? such 뒤에 other라고 명사 들어간 거죠. 자, 명성 있는. 자, as는 뭐뭐처럼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좀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Camelot라는 와 같은 명성 있는 회사에 일할 기회가. 자, is most attractive. most 가장 매혹적. 매혹적이다. 확실히 칭찬해 주는 거죠. 자, 그러나 on the other hand 나와죠. 빈칸 주의하시고. 자, 반면에 자, 나는 enjoy 뒤에는 목적으로 항상 ing죠. enjoy ing, deny ing, keep ing 뭐 이렇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얘는. 자는 목적으로 즐겨 일하는 것을 내 일을 여기에. 자, s는 또 좁은 장소죠. 자, 얘 이름이 대문자니까 electronics ultimate까지 immensely가 뭐냐면 엄청나게고 실제로 enjoy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완전 만족한단 말이고. 그리고 나는 guess, 또 guess 뒤에 대생략구죠. 자, 나는 추측하는데 너는 아마도 뒤에 동사원형 말할 것이라고. 자, 우리가 나는 guess addicted 됐다고. 수동이죠. addicted는 중독되어졌다고. 자, to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to Seattle area, 시애틀 지역에. 그리고 lifestyle, 삶의 스타일인데 이 오플은 아까 시애틀이 제공해주는 offers 제공. 제공. 아, 잘 안되네요 오늘. 제공은 쌓이는 거고요. 제공에 대해서. 자, thank you 전치사 for 써요. 자, thank you for your confidence. 자부심. 자, 자부심인데 in me, 나에 있는 자부심이란 말은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또 thank you for 썼죠. the opportunity 기회. 자,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또 투부정사 형용사법 썼네요. to meet with you 할 기회, 너와 함께 만날 기회를. 자, Jim, Alice. 자, 그리고 퀸시 인 세인트 루이스. 자, my best regard는 나의 최고의 소망을, 안부를, 이런 뜻이에요. 자, to all,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어법 문제 답은 4번 offering, discussing, doing, ing가 답이 됐고. 그리고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